이어서 여기 있는 예제들을 같이 한번 실제 젠 서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죠.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드릴 게임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이렇게 디맨드 핸들링이 아니라 이벤트 푸싱 예제였죠. 프로듀스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듀스 보시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핸들 인포 애드 이벤트 있고 제가 IO 인스펙트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볼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핸들 캐스트에서도 IO 인스펙터를 두고 그죠? 그리고 핸들 디맨드는 이거는 아무런 역할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컨슈머가 요청을 하든 말든 프로듀스는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죠? 자기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만 보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만 프로듀스 요걸 좀 나중에 일하기 쉽도록 미리 만들어 놓죠. 그리고 스타트 링크. 그리고 컨슈머도 스타트 링크. 컨슈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슈머도 코드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컨슈머 코드 볼까요? 컨슈머 코드도 이렇게 핸들 이벤트에다가 IO 인스펙트를 넣어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프로듀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땅땅땅땅 이즈리스트에서 리스트인 경우 얘가 실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윙 하는 소리가 좀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좀윙 하는 잡음이 펜 도는 소리가 아마 녹음 속에 포함될 겁니다. 좀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를 식힌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열고 닫고 해서 프로듀스에다가 핸들 이벤트 스타트 링크 돼 있죠? 이거 아닙니다. IX 믹스까지 풀렸고 믹스까지만 돌리면 되겠죠? 자, 해서 복사해서 프로세스 하나 만들고 프로세서 프로듀스입니다. 그리고 컨슈머를 동작하면은 이렇게 콜드 핸들 디맨드 맞죠? 콜드 핸들 디맨드는 이게 어디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아무것도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슈머를 동작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는 걸알수 있나요? 디맨드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죠? 디맨드 디폴트가 뭐 1000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적시하지 않으면 1000이 날아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 프로듀스에서 애드 이벤트 있잖아요. 애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프로듀스에 애드 해서 1 하나 보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핸들 캐스트 해서 뭐예요? 핸들 캐스트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애드이고 그리고 이게 뜨는 게 아니라 밑에 게 떠야 되겠네요. 리스트가 아니니까 그죠? 리스트 아니니까 이게 뜨고 그리고 이벤트는 1입니다. 1이고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 값이 리스트 포함 형태로 해서 컨슈머에게 전달되죠. 컨슈머는 여기서 핸들 이벤트에서 리스트로 변환된 그죠? 리스트로 변환된 형태의 1을 요걸 출력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요걸 처음부터 리스트를 주게 되면은 위에 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위에 게 출력됐습니다. 하고 또 요것도 뭐가 있고 이렇게 되고 어쨌거나 그냥 숫자 하나만 보내주든 아니든 컨슈머는 이렇게 리스트에 넣은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컴퓨터가 소리가 좀 조용해졌으니까 바로 두 번째 예제 중단 없이 바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가 이렇게 디맨드 핸들링 부분입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 내용도 똑같이 먼저 한번 좀 볼까요? 프로듀서도 마찬가지 IO 인스펙트를 쭉쭉 넣어놨어요. 제가 넣고 여기도 IO 인스펙트를 두고 다 두었습니다. 두고 또 여기도 두고 다 뒀죠. 또 심지어 여기까지 뒀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볼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컨슈머도 마찬가지 IO 인스펙터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볼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민 값과 맥스 값을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과 맥스, 그죠?
이 경우 그러니까 컨슈머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 맥스 값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민과 맥스 값은 책에는 1과 4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2와 4로 먼저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1과 4의 경우도 보고 3과 4의 경우도 보고 뭐 5와 10의 경우도 보고 다양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닫아 놓고 아니다 닫는 것이 아니라 컨슈머뿐만 아니라 프로듀스도 일어나야 되겠죠. 밀어놓고 그런 다음에 닫고 됐어. 빠져나갔어. 자, 다시 뭐 굳이 빠져나갈 필요는 없었겠네. 첫 번째 스타트 링크 프로듀스 시작을 하고 다음에 컨슈머를 시작하는데 이 컨슈머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별도로 프로듀스의 데이터를 넣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실행될 거예요. 자동 실행되는 내용을 한번 보죠. 보시면은 요렇게 데이터가 똥똥똥똥똥 연결되고 있죠. 제가 타임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시켜놓을까요? 중단시키고 진행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만큼이 진행됐어요. 그죠? 요렇게 진행됐는데 요 결과를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흐름을 보자면 먼저 프로듀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듀스가 디맨드 핸들 디맨드 얘가 호출되겠죠. 제일 먼저 컨슈머가 얘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디맨드의 숫자 요것도 한번 파악을 볼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handle demand is called 가 이 부분이고 그리고 숫자는 4 incoming demand 4 처음에 맥시멈 값이 요청되죠. 맥시멈이 4였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IO inspect에서 새로운 스테이트는 요 스테이트입니다. 자, 요 스테이트이고 다음에 호출되는 것은 밑에 요 펑션이죠. 요게 펑션 될 거 아니에요. 디맨더 당연히 이게 되겠죠. 여기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 쉽게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코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디맨더 값하고 패치 이벤트 호출되고 다음에 4 됐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네 개의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그죠? 코드도 내가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조금 간단하게 볼 수 있겠도록.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형태가 요 형태입니다. 그죠? 디맨드는 4고 여기 어디서 넣은 거예요? 여기서 넣은 겁니다. 이 부분.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디스패치 이벤트를 호출하면은 이 위에 있는 요 펑션이 호출될 거 아니에요? 이 펑션이 호출되겠죠. 처음에는 얘가 호출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얘가 호출되는 거죠. 호출된 결과가 요겁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벤트는 4개고 다시 이벤트 뭐예요? 요 스테이트는 텅 빈 리스트로 만들고 그죠? 텅 빈 형태가 됐죠. 그게 뉴 스테이트. 요 뉴 스테이트가 현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됐고 이게 프로듀스가 한 역할이에요. 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컨슈머를 보시면은 컨슈머는 이렇게 핸들 이벤트 해서 이즈 리스트 얘죠. 얘가 돼서 핸들 이벤트 얘가 호출됐죠. 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네 개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받은 것은 두 개만 받은 겁니다. 그죠? 네 개를 요청했으니까 네 개가 다 날라와야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얼마나 어느 정도 잘라서 보내줄지는 젠 스테이지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네 개를 요청했지만 두 개를 보내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젠 스테이지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금 두 개만 날라온 겁니다. 그죠? 두 개만 날라왔으니까 이제 컨슈머하고 프로듀스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딴 집이에요. 서로 따로따로 놉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서로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컨슈머는 4개 요청한 데서 2개를 처리를 했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2개를 처리를 하는데 이 2개를 처리한 시점에 뭘 하느냐니까 이미 2개를 처리를 했죠. 4개 중에서 2개를 처리를 했고 민 값이 2개였잖아요. 그러니까 2개만큼 자기가 더 요청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바로 2개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와중에 또 자기는 두 개를 처리했어요. 또 두 개를 처리했으니까 또다시 또 두 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코드가 보시면은 이게 컨슈머와 프로듀스가 서로 밀접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서로 딴 집에 살고 있고 서로 각자가 각자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치 두 개를 처리하고 조금 있다 또 두 개를 또 처리했잖아요. 그럼 네 개를 다 처리했으니까 네 개를 요청해야 되는데 왜 두 개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어싱크로너스 기본적으로 어싱크로너스예요.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같지만은 얘는 지금 출력 이 터미널에 출력된 순서가 이렇게 됐을 뿐이지 여기에 나오고 또 여기에 나오고 했을 뿐이지 사실 이미 이 누구예요? 컨슈머는 요만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 개를 더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두 개를 또 처리 그 사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 2는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프로듀스가 출력한 숫자 2예요. 2. 프로듀스의 요 뭐예요? 요 인스펙트 첫 번째 이거 이벤트 어디 넘버 디맨드죠. 요 부분. 요 디맨드 값. 요 값이 지금 요 2로 지금 출력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그 사이에 컨슈머가 또 자기 일을 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머리를 골머리를 싸맨단 말이 되게 저도 그래서 저도 저도 골머리를 싸맨 부분이 요 부분이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했는데 컨슈머와 프로듀서는 각자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 터미널에 지금 IO 인스펙트로 출력하고 있는 것도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출력하고 있고 프로듀서는 프로듀서대로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시간적 순서로 따진다면 이 2가 여기보다 이것보다 앞에 먼저 출력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출력되는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프로듀스는 프로듀스대로 자기 프로세서 여기서 따라 371번으로 진행하고 있고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자기 프로세서 373번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시죠? 요 부분. 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 요게 사실 저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컨슈머와 프로듀스가 서로 따로 논다는 점을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는 거. 그죠?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자기의 로직대로 동작을 하는 이 자기 로직이에요.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자기의 로직 이 로직이죠. 이 로직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프로듀스는 프로듀스대로 자기의 로직에 따라서 동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각기 IO 인스펙터로서 터미널에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얘 두 개와 얘 세 개가 서로 뒤죽박죽이 될 수는 있지만 로직은 동일합니다. 로직은 이 로직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예요.